자, 이번 시간에는 90페이지에 있는 주소입니다. 주소. 주소란 것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죠. 우리 민법상으로는, 그죠? 그래서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 어디냐? 그건 이제 주소 결정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보통 생활의 근거되는 곳은 뭐가 되겠어요? 계속적으로 거기에 머물러서 뭐 기와 침식을 하고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주소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때 주소 결정의 기준은 우리 민법상으로는요, 기본적으로 생활의 근거라는 것의 실질을 찾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어떤 형식에 갖추어서 등록해야 되고 이런 걸 요구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민법상으로 원칙적으로 실질주의를 취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주소의 결정은 기준이요. 첫 번째, 실질을 가지고 찾는다. 실질주의를 취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거기에 머무른 사람이 나는 여기에 머물러야지 정주의 의사라 그래요. 여기에 머물러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자기 의사결정을 해서 머물러야 주소가 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냥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보이면 그것이 바로 주소란 거죠. 그런 면에서 정주하고 있는 사실이 존재하면, 즉 생활의 터전으로 이용되고 있으면 그것이 주소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객관적이다. 정주의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따진다는 거예요. 즉 생활에 근거되는 곳으로 머물러 살고 있는 것이냐 여부. 여기는 뭐예요? 형식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생활에 근거지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실질주의 객관주의를 취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우리 민법에는 기본적으로 주소는 두 개 이상을 둘 수 있도록 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복수주의라고 그래요. 주소는 한 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오늘의 생활 상태가요, 아주 복잡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 두 달 살기도 하고, 여기에 두 달 살기도 하고, 여기 두 달 살기도 하고,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여기 6개월 살고, 여기 6개월 살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주소가 두 개 이상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의 태도는요, 주소 결정은 이 세 가지 근거에서 주소 기준을 선택한다, 이런 거예요. 실질주의, 객관주의, 복수주의에 입각하여 우리 민법은 정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민법 18조를 해석해보면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을 주소를 하고 그것을 동시에 두 곳 이상을 둘 수 있다 했으니까 이것을 의미하면서 동시에요, 이러한 주소의 법률상 효과는 우리 교재 92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민법상 효과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는 부재와 실종의 판단 기준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변제의 장소는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변제해야 된다. 지참주의 원칙에서는 변제의 장소, 이것도 원칙은 주소요. 채권자의 주소. 그 다음에 우리 민법상의 상속 개시지, 이것도 역시 사망자죠. 피상속인의 주소,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상속이 개시된다 이렇게 해야죠. 뭐 이런 식으로 따집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음에 배우는 법인의 주소, 이것도 역시 우리 민법에 정해져 있어요. 법인의 주소,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법인 사무소 소재지예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그 주소로 삼고 있거든요.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이 뭐예요? 주소의 법적 효과다. 그죠? 우리 민법상 효과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민법상의 주소와 관계해서 개념을 정리해둬야 할 게 거소입니다. 거소는 다소 당분간 한 곳에서 계속 머물면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거소라 그래요. 즉, 주소만큼 생활의 근거로 삼는 정도가 짧은 기간이죠. 이것을 거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밀접도, 장소와의 밀접도가 주소보다는 조금 약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때 우리는 거소는 어떤 의미가 있냐? 일정한 사유가 있는 거소일 때는 그 거소를 주소로 간주합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 두 가지로 우리 민법에 정해놨어요. 거소를 주소로 간주하는 사유는 두 가지를 인정합니다. 하나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의 주소.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의 경우는 그 사람이 거소로 하고 있는 그곳을 주소로 본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주소 불명. 그렇죠? 주소를 알 수 없다. 분명하지 않다라고 하면 거소를 주소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주소 불명인 경우. 두 번째는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의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그 사람이 거소로 하고 있는 곳을 주소로 본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로 거소를 주소로 간주하는 경우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민법에는 21조에 가주소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 가주소도 일정한 사유 하에서 주소로 본다.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이때 가주소의 의미가 뭐냐? 가주소란 당사자가 어떤 거래상 편의를 위해서 그 특정한 행위에 있어서의 주소로 삼기로 하는 약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주소. 그래서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주소를 가주소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의미를 보면 가주소는 주소가 아니죠. 왜요?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너하고 내하고 이 거래하는 이 거래에서는 야 여기를 주소로 삼자 이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그러면 이 주소를 뭐라 한다고? 가주소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가주소는 이 거래 행위에 있어서의 주소의 역할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이 가주소는 특정의 법률 행위에 있어서 당사자가 정한 것입니다. 결정에서 정해진 것이 가주소이고 이 가주소는 어떻게 해요? 그 특정 행위에 있어서는 주소로 간주하는 거예요. 요 행위죠. 그 특정 행위에 있어서는 가주소를 주소로 본다. 이렇게 되죠. 자, 이것이 이제 우리 민법은 주소에 관한 규정들을 정리한 거예요. 주소. 그러면 현재지는 뭐냐? 현재지는 이거는 민법상의 주소와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그죠? 현재지는 말 그대로 현재 사람이 머무르는 곳을 말하는 거죠. 현재 머무르는 곳. 그런 의미고요. 따라서 이거는 거서만도 못하죠. 머물러 생활 근거 삼는 게 아니니까. 뭐 여행지, 여행하다가 잠깐 머무르는 곳. 이게 현재지죠. 여기는 법적 효과를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주민등록지, 뭐 이런 거 있죠. 주민등록지의 경우는 주민등록법상의 주소를 말하잖아요. 주민등록법에 따르는 주소 신고가 됐을 때, 전입신고가 됐을 때 그것을 주민등록지라고 그러죠. 보통 주민등록지는요. 이렇게 주민등록지는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입니다. 자, 이때 이 주소는요, 이것은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민법상 주소로 추정합니다. 이렇게요. 아, 민법상 주소로 추정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 주소와 관계돼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재와 실종입니다. 자, 부재와 실종. 요 두 개 차이점은 뭐냐? 그럼 같은 점은 그래요. 이 부재자, 그 다음 실종자,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생사불명 상태가 있냐 없냐 차이입니다. 즉 같은 점은, 이 두 사람의 차이 같은 점은 주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소를 떠나서 지금 현재 돌아올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부재자, 실종자예요. 그러면 두 개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은 그 돌아오지 않은 주소지에서 볼 때는 그 당사자가 생사불명한 상태에 있느냐, 생사불명 상태에 놓이지 않았느냐 차이입니다. 생사불명 상태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부재자, 실종자라고 해요. 생사불명 상태가 존재하게 되면 실종자, 생사불명 상태가 존재하지 않으면 부재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동일한 경우와 차이점. 이렇게 정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정한다. 부재와 실종. 부재와 실종. 자, 이것을 우리는 의미하는데요. 그러면 먼저 부재자와 관계됐어요. 부재자와 관계해서, 기본적으로 보면, 부재자는, 그러죠? 종래 주소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자, 그러나, 생사 불명한 상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을 우리는 부재라 그래요. 근데 이게 의미, 법적으로 의미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부재자가요, 종래의 주소에 남겨둔 재산 관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법이 법적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게요, 부재자가 자기가 남겨둔 그 재산을 관리하도록 관리할 사람을 정해놨으면, 즉 위임에 의한 재산 관리인을 이 부재자 스스로가 둔 경우, 둔 경우에는 여기는 여기에 있는 재산 관리인하고 여기 부재자 사이에 뭐예요? 재산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보고받고 하니까 관리 감독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국가가 관여할 필요 없죠. 재산 관리에 관해서. 그죠? 이때는 국가 불간섭입니다. 간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사자 이게 자유롭게 하는 사적 자치죠. 사적 자치 영역에서 해결합니다. 그죠? 사적 자치의 법리에 따라서 해결하면 돼요. 당사자 약정에 따라서 해결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다. 대원칙. 자, 문제는 뭐냐? 이러한 위임 관계에 재산 관리를 두지 않은 경우, 관리인 없다. 이런 경우에 이 법적 문제로 다룹니다. 문제가 생긴다. 해결 방법을 우리 민법이 정해놨다라는 것이에요. 재산 관리를 두지 않은 경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자, 우리 교재는요. 먼저 재산 관리인에서 95페이지 가면 부재자의 재산 관리에 관해서 그 부재자 스스로가 재산 관리를 두지 않은 경우, 이때 이제 우리 민법상에 그 부재자의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우리 민법 정했어요. 자, 그것을 지금부터 좀 보자 이 말입니다. 자, 보면 먼저 일정한 자가 재산 관리인이 없는 경우요. 이때는 드디어 국가가 개입합니다. 자, 국가가 개입할 때 국가가 스스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예요? 일정한 자의 청구를 받아야 합니다. 청구. 일정한 자의 청구 있어야 돼요. 이때 일정한 자 누구냐? 여기 일정한 자. 이게 바로 법률상 이해 관계인과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여기에 이해 관계인이라는 것은 사실상의 이해 관계인이 아니라 법률상 이해 관계인이다라는 것이에요. 즉, 법률적으로, 법적으로 이해 관계가 맺어지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채무자, 채권자, 보증인, 저당원 설정자, 또는 상속인이 될 자, 뭐 이런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이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죠. 단순히 친구,
이건 사실상이죠. 친구다. 그러면 사실상 이해관계니까 이 사람한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부재자의 뭐 담당 담임 선생님입니다. 교사다. 이것도 안 되죠. 또 옆에 있는 이웃 주민이다. 이거 안 되죠. 이런 것은 사실상의 관계예요. 안 된다. 또 더 나아가서 만약에 부재자가 미성년자인데 친권자가 있다. 그러면 이해관계로 인정할 수 있냐? 아닙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친권자가 미성년자 자기 자녀가 외국에 와서 부재 중에 그 미성년자인 자기 자의 재산을 관리는 친권자가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청구해서 법원에 청구할 필요 없죠. 누구한테 청구한다고요? 이 청구는? 그래요. 두 번째. 가정법원에다가 청구합니다. 가정법원에. 가정법원이 그러면, 자, 이 재산 관리에 관해서, 관리에 대해서 적당한 처분의 명령을 합니다. 그죠? 이 명령에요. 이 명령, 이 처분의 명령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바로 재산 관리인의 선임 행위입니다. 재산 관리인의 선임에서 왜 법원이 다 가서 관여할 수 없잖아요. 판사님이 거기 가서 재산 관리하러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산 관리의 전문가인 사람에 대해서 재산 관리인을 선임해서 그 재산 관리인이 바로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는 양갈로 이번에 선임된 재산관리인 이놨죠? 이 사람이 주의를 공부해야 된다. 이게 그죠? 재산관리인. 자, 이때 재산관리인은 성질상 기본적으로는 어떤 것이다? 그래요. 이것은 바로 법정 대리인과 그 성격이 유사하다. 이렇게 하고 있죠. 왜? 법원이 이러한 법의 규정에 따라서 판단해서 선임했기 때문에 마치 법정 대리인의 지위와 아주 유사하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관리인의 역할이니까 관리인은 할 수 있는 행위 권한이 어떠냐? 권한. 재산 관리인의 권한은 그래 기본적으로 뭐예요? 관리 행위죠. 관리 행위를 할 수 있다. 관리 행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민법에 법정 대리인 임의 대리든 간에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할 때는 보존, 이용, 계량 행위를 할 수 있다 해놨어요. 그게 관리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관리 행위는 기본적으로 보존 행위나 이용, 계량 행위를 할 수 있는데 다만 성질이 변하면 안 됩니다. 요 범위 안에서 한다. 따라서 뭐예요? 할 수 없는 게 뭐야?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 해야죠. 재산관리인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해야죠. 이게 원칙이란 거죠. 이때 이 처분행위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처분행위의 필요성이 있을 때. 자, 이럴 때요. 처분행위를 해야 할 필요 있을 때는 그 전에요. 사전 또는 사후일지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 이렇게요. 이걸 받아야만 유효한 처분행위가 인정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법원의 허가. 다만 조심해야 될 것. 사전 허가뿐만 아니라 사후 허가도 가능하다라는 것도 알아주셔야 돼요. 이것도 유효하다. 이렇게요. 급하면 사후 미리 처분하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사전 사후에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이때는 가능하다. 이때 가능하다. 이렇게 했죠.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재산 관리인의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뭐 권리는 타인의 재산을 자기가 관리해 줬으니까 당연히 보수를 받을 수 있어야겠죠. 보수 청구권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보수 청구권이 있고, 또 자기의 부주의 없이 자기 잘못 없이 손해가 발생했다면 관리 행위하는 과정에서 그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야겠죠. 손해배상 청구권, 이 손배 청구권 이런 것들이 인정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권리로서. 그죠? 다만 이것은 자신이 과실이 없어야 돼. 무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의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의무는 당연히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니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최선을 다해서 관리 행위를 해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여기는 마치 수임인의 지위와 같이 그래서 선관주의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재산 목록을 작성하라든지 또 보존에 필요한 처분 행위라든지 담보 제공 의무 등이 발생합니다. 자, 이때 담보 제공 의무는 반드시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발생합니다. 담보 제공할 의무. 이 제공 의무는 조심해야겠습니다.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생깁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담보 제공 의무도 생긴다. 이런 얘기. 누구한테 생긴다고요? 바로 재산 관리인한테 담보 제공할 의무가 생긴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어제 95페이지에 하단에 있는 양갈로 2번 선임된 재산 관리인 해가지고 성질과 권한 그리고 권리와 의무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좀 정리해 두시라는 것이죠. 요 내용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 재산 관리인이 선임됐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지위에서 어떠한 내용의 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판례에도 주어져 있으니까 꼭 알아두라. 자, 이러한 재산 관리인의 관리는 일정한 경우 종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종료되는 원인은 바로 우리 교재 96페이지 하단에 정리해놨죠. 관리의 종료, 즉 부재자가 나중에 관리인을 선임 스스로 했다든가 또 본인 스스로가 재산 관리하게 되었다든가 또는 그 본인, 이 부재자가 사망해버렸다든가 또 부재자가 실종 선고를 받았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본인 또는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에 있는 검사 이런 사람의 청구에서 이러한 명령을 법원이 취소하는 거죠. 자, 이때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한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취소 결정에 의해서 재산관리인 지위를 이제 그만두게 할 수 있겠죠. 자, 이때는 법원이 말이죠. 이런 재산 관리인에게 재산 관리를 더 이상 안 해도 좋다라고 해서 취소할 수 있는 결정을 하게 되면 취소 결정하게 되면 이때부터 재산 관리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 취소 결정은요 그때부터입니다. 취소 결정되면 이때부터 재산 관리인 지위를 종료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 장려예요. 장례적으로 발생해요. 이 취소 결정이 났을 때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소급해서 이게 재산 관리 이때 선임했는데 이때까지 소급해가지고 이거 전부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때는 그대로 재산 관리인 지위가 있었고 결정 취소 결정 되면 그때부터 드디어 재산 관리인 지위를 상실한다 이 말이에요. 이때부터 자, 요 의미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취소 효과. 자,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만약에 이 재산 관리인이 관리행위나 이렇게 법원의 허가를 통해서 처분행위했다면 이것은 유효입니다. 그렇죠? 이때 관리 처분행위는 유효예요. 적법한 행위면 따라서 소급효가 없다는 이 의미 잘 알아두셔야겠죠. 자, 97페이지에 재산 관리인을 둔 경우는 이거는 위임 계약 내용대로 당사자의 사제 자치 영역이기 때문에 법원에 관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재산 관리를 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 불간섭주의를 선언한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그 밑에 보시면 재산 관리인의 권한이 만약에 소멸해버렸다든가 또는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되어서 그 재산 관리인 선임된 재산 관리인의 그 감독이 이제는 불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할 때는 이때는 드디어 다시 국가가 관여하겠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서 개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8페이지 가면 실종선고 제도입니다. 실종선고. 자, 실종선고는 재산상태가요 재산상태뿐만 아니라 종전의 그 주소 중심으로 해서 생사 불명된 사람이 존재하게 되어버리면 신분관계나 재산관계가 이게
예, 보호 밖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이 신분관계와 재산관계를 종결시키기 위해서 바로 실종선고라는 제도를 우리 민법에 두고 있어요. 즉, 실종선고라는 제도는요, 선고니까 법원의 행위죠. 그죠? 법원의 행위예요. 선고라는 절차를 통해서 하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요, 먼저 실종선고를 하기 위한 요건은 뭐냐라고 하면 첫 번째요, 실종자가 존재해야 되죠. 실종자의 존재인데, 이 실종자라는 것은 어떤 요건이냐면, 생사불명한 상태로서 주소에서 없어진 거예요. 생사불명 상태의 노인자예요. 이게. 즉, 살아있는지 또는 사망한 건지 알 수 없는 상태예요. 어디에서? 종래의 주소지에서. 생사불명 상태가 존재해야 된다. 이게 실종자란 거예요. 이게. 자, 이때 생사불명이라는 것은 어디에만 생사불명해야 되냐?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한테 생사불명해야 되냐? 그건 아니란 거죠. 이 생사불명은 상대적 생사불명이에요. 그 의미는 바로 다음에 보는 청구자와 청구를 받은 법원에게 생사불명이면 된다. 이런 뜻이다. 의미가요? 이걸 우리는 상대적 생사불명이라고 씁니다. 개념을. 자, 두 번째. 이런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돼야 됩니다. 이때 일정 기간을 뭐냐 하면 실종 기간이라고 그러죠? 실종 기간. 이 실종 기간이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이 실종 기간이 몇 년이냐면 보통의 경우는 통상 보통 실종이라는데 보통 실종, 통상 실종, 통상적인 경우에는 이때는 5년간 생사불명이어야 됩니다. 5년간. 근데 만약에 특별 실종이요? 특별 실종일 때는 1년간 생사불명한 상태여야 됩니다. 이렇게 5년 그리고 1년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게 이 5년간 1년간이라는 것은 기간이잖아요. 기간. 기간이니까 기산점이 있겠죠. 기산점. 이때 5년간의 기산점은 최후 소식일입니다. 최후 소식일부터예요. 그러면 1년간이란 특별실종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 요 특별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특별사유마다 우리 민법이 정해놨죠. 예를 들어 보면 선박 실종이면요, 선박이 침몰된 때부터죠. 또 항공기 실종이면 항공기가 추락한 때부터죠. 전쟁 실종이면 전쟁이 종지한 때부터죠. 또 위난 실종, 기타 위난 실종이면 그 위난이 종료된 때부터죠. 이게 바로 기산점이라고 그러죠. 이때부터 1년간이라는 거죠. 침몰, 추락, 종지, 종료한 때로부터 1년 이랬습니다. 이게 이제 기산점이라고 그러죠. 자, 요것은 여러분이 또 반드시 암기라도 해둬야 됩니다. 선박은 침몰, 항공기, 추락, 전쟁, 종지. 자, 전쟁은 종지죠. 종료가 아니고 종지. 종지라는 것은 휴전도 포함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휴전 상태잖아요. 54년도부터 휴전했잖아요. 그죠? 54년 그 휴전하는 날짜부터 계속 이런 뜻이죠. 종지 시점은 바로 휴전의 한 날짜도 포함됩니다. 종료라 그러면 전쟁이 종료된다는 것은 뭐예요? 강화조약이 이루어질 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종료가 아니라는 말이야. 조심해요. 전쟁 실종. 자, 전쟁 실종은 종지다. 위난 실종은 그래요. 그 위난이 종료한 때도 그죠? 끝났을 때, 완전히 끝났을 때입니다. 자, 어렸을 때부터 기산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죠. 자, 이 기간이 만료되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정한 자의 청구가 있어야죠. 왜? 법원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결제. 법원은 반드시 청구받아서 한다, 결제. 그러니까, 일정한 자의 청구가 있을 것. 법원에 청구해야 돼. 가정법원에. 이때 일정한 자 누굴까요? 이해관계인, 그래요. 검사, 이렇게 합니다.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예요. 자, 우리는 부재자 재산 관리인을 선임을 청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죠. 부재자 재산 관리인에서도 역시 적당한 처분의 명령을 청구하는 자는 이해관계인 검사.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 이해관계인이란 것은, 그래요. 법률상 이해관계인이라고 했죠. 그죠? 이해관계인이란 것은 사실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법률상 이해관계인이다. 이렇게 했어요. 법적으로 권리 의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법률상 이해관계인이라고 하죠. 검사는 보통 검찰청에 있는 검사인데요. 이게 공익의 대표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검사가 대표자가 돼서 이렇게 청구하는 거예요. 청구하게 되면, 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런 청구를 받은 법원은 할 일이 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해요? 그래요. 공시책으로 해야 됩니다. 법원은. 공시책으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받으면 6개월 동안 이렇게 6개월 이상을, 자, 지금 실종 선고를 청구해 받았다. 법원이. 그러니까 실종자를 본 사람이 있거나 생사 여부에 관하여 알고 있는 자는 법원에 신고해 달라. 이렇게 게시판에 게시해요. 이게 그게 바로 공시최고예요. 그 기간을 6개월 동안 이렇게 둔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뭐 생사 여부에 대해서 신고 들어오는 게 없다. 공시최고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 지났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요건을 다 갖추었다면 그럼 반드시 법원은요, 가정법원은 반드시 실종 선고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여야 한다 이 말은 필요적이다, 그죠? 필수적이다, 필수적이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야. 해야 돼. 이런 요건을 갖추어서 청구가 들어왔으면 이 절차에 따라서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종선고 이루어지면 이제 문제는 실종선고 효과죠. 가정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가 발생했다면, 선고되었다면 그러면 실종선고 효과는 뭐냐 볼까요? 자,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 했을 때 그 효과는 첫 번째 효과는 사망으로 간주합니다. 본다야 본다. 그 당사자는 사망으로 간주해요. 실종 선고를 받은 당사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때요. 이 사망의 범위에 관해서 이제 문제가 되죠. 사망. 어느 범위 안에서 사망이냐 이 말이죠. 자, 이때 장소적 범위는 종래 주소를 중심으로, 종래 주소를 중심으로 사망으로 봅니다. 종래 주소요. 그 다음, 세 번째요. 이 사망에 관한 법 적용의 범위는요. 여기는 재산 관계와 신분관계를 합칩니다. 모두요. 자, 재산관계, 신분관계, 이걸 뭐라 하냐? 이걸 우리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라고 합니다. 자, 어떤 법에 적용되냐 하면 사법에 관계되는 재산, 신분관계 모두 적용된다. 그래서 사법상의 법률관계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범위에 있어서 사망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만 여기 사망으로 간주한다는 이 말 속에는 이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만, 그러니까 그 당사자가 권리 능력 자체가 소멸됐다 이건 아니야.
이 범위에서만 사망된 걸로 간주할 뿐이고, 만약에 그 당사자가 다른 곳에서,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으면 그 법률관은 그것도 존속하는 거죠. 유효하죠, 거기서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권리 능력을 박탈하거나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권리 능력 자체가 소멸되거나 박탈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 영역 범위 안에서만 사망으로 간주해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네 번째, 도대체 사망으로 간주했다면 어느 시기에 사망한 것이냐? 어느 시점에 사망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이요, 이렇게 했어요. 실종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사망한 것이다. 이렇게 한 거죠. 실종 기간 만료 시에 사망한 것이다. 그러니까 보통 실종, 통상 실종일 때는 기산점에서부터 5년이 만료되면 이 만료된 시점에 사망한 것이에요. 또 특별 실종의 경우는 기산점부터 해서 1년이 만료될 때 사망한 것이 되는 거죠. 1년이 만료될 때, 그죠? 이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종 기간 만료는 그 전에 청구하고 그다음에 법원이 선고하는 거 아니에요. 순서대로 보면, 그죠? 이렇게 되겠죠. 이제 최후 소식일. 그 다음에 시간이 계속 흘러서 한 10년이 지났네. 여기 5년. 여기가 지금 10년이 됐어요. 5년, 10년. 그래서 지금 와서 실종 선고 해달라고 청구했어요. 그럼 법원은 청구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이렇게 6개월 동안 공시하고, 그래도 없으니까 뭐예요? 이때 드디어 법원이 실종 선고를 하겠죠? 이때 선고를 하겠죠? 그럼 이때부터 뭐예요? 사망인가? 이때부터 사망이에요? 아니에요. 사망은 언제예요? 그래요. 보통 실종이면 최후 소식일로부터 5년. 이게 뭐예요? 바로 실종 기간 만료일이죠. 이때 바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말이에요. 이때 사망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사망일. 이 시점.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선고 효과는 과거로 이렇게 소급하죠. 그렇죠? 실종 선고, 지금 실종 선고했는데 사망 시점은 과거로 소급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소급표가 있다,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요. 이게 실종 선고의 효과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재산 관계 사망으로 간주되니까 상속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상속. 그 다음에 신분 관계가 종료됐으니까 그 배우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재혼이 가능하죠. 이게 되겠죠. 상속이 발생하고 재혼이 문제가 된다. 이게 되겠죠. 이런 내용이 바로 실종 선고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도 98페이지에 실종선고 요건 해서 실질 요건에서 첫 번째 부재자의 생사불명일 것 해놓고, 이 생사불명이란 것은 결국은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실종선고 청구자와 법원이 불명이면 된다. 상대적 불명이란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될 것, 이게 바로 실종기간의 계속입니다. 그래서 보통 5년, 특별 1년이다. 그죠? 여기서는 기산점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기산점. 그 다음 형식적 요건은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서 가정법원은 6개월 이상 공시 최고를 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선고해야 된다. 이랬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100페이지에 가면 실종 선고의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사망과 효과의 발생 시기는 실종기간 만료시다라는 것을 우리 민법에 정해놨다. 그죠? 그리고 사망되는 그 간주로 인정되는 범위는 바로 사법적 법률관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재산상, 그 다음 신분상 법률관계 안에서 종례 주소 범위 안에서만 사망으로 간주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종 선고가 되는 것을 취소해서 이제
실종선거 자체를 없애버리는 방법이 또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실종선거한 것을 취소한다라고 할 때 이 취소라는 말은 법원의 취소선거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취소선거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취소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례에서 그죠? 이렇게 자 이때 실종선거 했는데 만약 이때 그 갑이라는 사람이 생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아왔다면 사망한 것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이때 생활할 경우는 이 실종선거를 없애야죠. 사망한 것이 아니다라고 바꿔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이 바로 실종선거의 취소 문제예요. 자, 이러한 실종선거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요건이 이제 우리 교재 101페이지 하단에 보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10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실종선거 실질적 요건으로서 첫 번째, 실종자가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밝혀졌다는 거예요. 생환이죠. 그러니까 생환했다. 사실이요. 두 번째,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 자, 다른 시기에 사망했다라고 하면 사망 시점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사망 시점이 아니라는 거죠. 바꿔줘야겠죠. 당연히, 그죠? 또, 세 번째요. 다음 페이지 가면 있습니다. 실종 기간의 기산점 이후에, 즉, 다른 말 하면, 최후 소식일 이후에 그 당사자가 생존한 사실이 밝혀졌다면, 그러면 이 사망 시점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최후 소식 후에 생존한 사실. 이런 사실이 있으면 이때는 어떻게 해요? 일정한 자가 법원에다가 청구하죠. 뭐 하라고? 이거 취소 선고해 달라고. 이거 취소해 달라고. 그죠? 달리다. 자, 이때 일정한 자 누구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해관계인 검사 외에도요. 여기에 상환에 오면 당사자가 살아왔잖아요. 당사자 본인 스스로도 법원에 가서 나 살아있으니까 취소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여기는 본인이 추가된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본인 이해관계인 검사 중에 누군가 청구하게 되면 이러한 내용의 실종선고를 취소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청구하면 이때 취소선고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하죠. 자, 이때 이 취소선고는요. 이 요건에 갖추어지면 당연히 해야죠. 그죠? 당연히 취소 선고를 하여야 한다. 객관적으로 밝혀졌으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하여야 한다는 필수적 선고 사실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선고하면 이 효과는 어떻게 될까? 효과는 그래요. 선고가 없던 것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죠. 선고가 없던 것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사망하지 아니한 것으로 취급해야겠죠. 이렇게. 이게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요. 소급표가 있습니다. 소급적으로 실종 선고가 취소되는 거예요. 따라서 취소 선고 효과는 소급표가 있다. 그죠? 앞에 있는 이 선고를 없애버리고 이때 사망한 것을 없애버린다. 그죠? 그러면 사망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해야죠. 그럼 뭐예요? 다시 실종선거의 문제가 발생했으면 다시 실종선거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법원에서 실종선거를 법원에서 선고했으면 반드시 법원에서 이 선고 내용을 제거해야만 제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반드시 거쳐서 실종선거를 효력을 상실시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문제가 생겨요. 효력 자체가 실종선거 없었던 걸로 바꿔버리니까 만약에 말이죠. 여기에 이런 사유가 있잖아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실종선고에서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겠어요? 우리는 앞에서 이렇게 했죠. 실종선고가 일어나면 사망으로 간주되니까 상속이 발생한다. 재산상 거죠. 그러면 여기 예컨대 갑다시라는 자가 실종선고된 당사자의 자가 사망됐다고 간주하니까 여기는 상속이 발생하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갑의 소유권이 갑다시인 자에게 소유권이 상속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 만약에 갑
실종성과 취소돼 버리면 이게 사망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죠. 그럼 상속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요? 다시 원래 상태로 이 소유권은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실종선고의 취소효과로서 그 다음에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실종선고에서 직접 이득을 취한 사람, 수익을 한 사람은 그 수익은 정당한 이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선고가 취소됨으로 인하여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줘야 된다. 부당이득 반환이죠. 그래서 첫 번째,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이익을 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그 수익한 부분이 부당한 이득이다, 그죠? 정당치 아니한 이득이다 한 말이야. 정당하지 않은 이득이니까 당연히 반환을 해야겠죠. 반환해야 한다.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수익자요. 수익한자. 그러면 여기서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해서 수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컨대 상속인이 대표적이다, 그죠? 또 사망보험금을 수령했다. 사망보험금. 또 유증을 했었는데 사망, 실종선고가 일어나서 사망으로 가져야 되니까 그 유증에서 취득한 수유자 있을 거 아니에요. 수유자. 이 사람들도 사망 때문에, 즉 실종선고의 사망 때문에 취득한 이득이죠. 이 사람들이 바로 수익자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요? 이익 받은 것은 전부 다 무슨 이득이다? 부당한 이득이니까 반환해 줘야 한다. 그러면 이 반환 범위를 어떻게 하냐? 부당이득 반환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살아있다든가 그런 사정, 즉 실종선고 취소하게 된 사정을 모르고서 이익을 받은 수익자라면 그걸 우리는 선의수익자라 그래요. 이런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거 돌려주면 돼요. 현존 이익에 반환이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수익한 사람이 실종선고 취소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취득했다면 이때는 악의 수익자가 돼요. 악의 수익자라면 이것은 손해난 것을 전부 다 반환해 줄 뿐만 아니라 배상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부 배상을 해줘야 된다. 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환하는 범위를 정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만약에요, 이 직접 수익을 받은 사람이 그냥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해결하면 돼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그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줬을 때요. 예컨대 얘기죠. 자, 이게 갑다시가 상속인 지위에서 실종선고였기 때문에 취득했어요. 근데 이 실종선고가 취소되어버리면 이렇게 돌려주면 된다 했죠. 반환을 해주면 된다 했어요. 반환. 근데 만약에 취소되기 전에 이 상속인이 당의 소유권을 제3자 병인한테 이렇게 처분했다. 매도 처분했다 해보세요. 양도했다. 소유권이 왔네요. 이렇게. 자, 이 병. 이런 경우에 자 제3자한테 처분하고 난 뒤에 취소가 이루어졌다면, 실종선고 취소했다면 그럼 문제는 뭐예요? 여기에 있는 병의 소유권은 다시 여기에 갑한테 돌려줘야 되죠. 너무 억울하잖아요. 병이. 제3자가 취득한 이 권리를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게 이게 불합리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제3자 보호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게 발생합니다. 제3자 보호. 여기 대해서는 우리 민법이요. 이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음 같은 요건상 갖추면 제3자 보호합니다. 어떻게 보호하냐? 첫 번째, 그 거래행위는 언제 거래행위했었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에 실종 선고 후에 취소 선고하기 전에 요 사이에 거래한 매매 계약이 합니다. 실종 선고 후 그리고 취소 선고하기 전에 이 사이에 거래한 여기에 있는 상속인과 거래한 사람. 자, 여기에 거래 시기는 실종 선고 후 취소 선고 전 거래 행위여야 합니다. 선고 후 취소 전에 한 행위여야 돼요.
두 번째, 제3자는 선의여야 합니다. 선의. 선의의 제3자만 권리를 보호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병이라는 사람은 여기에 있는 실종 선고 취소가 된 이 갑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모르고서 매수했다, 이 말이죠. 이게 선의의 병이겠죠. 이럴 때만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데, 이때 이 선의는 제3자만 선의면 되냐, 아니면 거래하는 당사자인 요 갑다시, 상속받은 갑다시도 갑이 살아있다는 걸 모르고 상속받았다라고 할 때만 보호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와 통설은 이 선의의 3자란 것은 양자 모두 선의일 때만 보호한다. 그러니까 이래 되겠죠. 여기에 있는 갑다시 상속받을 때 갑이라는 사람이, 즉 실종선고 받은 사람이 살아있다는 사실은 자기도 몰랐다. 뿐만 아니라 이 거래할 당시에 갑다시가 모를 뿐만 아니라 병, 상대방 제3자도 갑 실종선고 받은 사람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모르고서 받았다라는 양자 모두 선의일 때요. 이럴 때 이 매매계약에 의한 거래가 유효하여 병이 권리를 취득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양자 모두 선의일 때 제3자가 유효하여 권리를 취득한다, 이렇게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 모두 선의일 것,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럴 때만 제3자가 보호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내용도 대단히 중요하죠.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죠? 제3자 보호 문제, 그죠?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바로 실종선고의 취소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죠? 실종선고가 취소됐을 때 과연 이익을 받은 수익자는 어떻게 반환해야 되냐? 부당이득 반환 법리에 따라서 선의냐 악이냐에 따라서 그 범위를 정해서 반환하면 된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수익자와 거래한 제3자가 존재한다면, 이때는 수익자, 이 사람과 제3자가 모두 선이라면, 그러면 이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하는데, 다만 그 거래 행위는 반드시 실종 선고 후 취소 선고하기 전에 거래한 행위여야만 보호된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요, 실종 선고 취소까지 마무리 지어요. 이게 바로 우리 교재 102페이지 가면, 양갈로 2번 실종선고 취소 효과, 여기에서요 동그라미 2번에요 예외 위의 원칙만을 관철한다면 실종선고를 신뢰한 배우자나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인 제3자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은 각각 두 가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기억 동그라미. 기억 동그라미는 이거죠. 이것부터 먼저 설명했죠. 제3자 보호 문제, 그죠? 이것부터 먼저 설명했습니다. 기억 동그라미,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일 때는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 그 보호하는 대상은 이 두 가지 조건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이득을 취득한 사람은 부당이득 반환 법리에 따라서 반환해야 한다. 그 반환 법리는 바로 선의의 수익자냐 악의의 수익자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정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꼭 해주셔야 돼요.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법인, 즉 권리 주체 중에 한 사람인 법인에 관한 내용으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